자,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수학의 시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주변에 보시면 좀 교외로 나가 보시면 논이나 벼에 이렇게 노란 물결이 좀 보이는데, 자, 이런 수학도 수학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종 섹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참 투자하기 어려운 업종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 바이오 업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업종에서 보면 이제 1차 2015년 뭐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네. 황우석 박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세대가 있고 2015년 한미약품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한 2세대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제 애널들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했던 이제 물질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해서 이게 보통은 이제 폐기되거나 중간에 이제 드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여지껏 이제 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수학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했던 라이센스 아웃을 2015년 무렵부터 꾸준히 해왔던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제약 종목들이 이제 성과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드랍된 게 더 많죠, 사실은. 그쵸.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 주자가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AI,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AI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한동안 또 AI 붐을 타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뭐 그 안에 종목을 보면 루닛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JLK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네. 시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쪽은 주가가 최근에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빠지고 있냐? 기대보다 실적은 늦게 나올 거고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또 생기죠. 많이 오르면. 그쪽들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실적을 먼저 가시화시키는 쪽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꿈만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이 보면 처음에 기대로 갔다가 기대가 빨리 이제 충족 안 되면 또 빠지죠. 그쵸. 그러다가 또 이제 기대감이 또 다시 또 현실화되면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하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10월 23일 날 이제 뭐 유럽 종양학회가 열린다는 거는 뭐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스페인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지금 아직 뭐 얼마 안 남았죠. 23일이면. 네. 그쪽에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흐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행과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한테 라이센스 아웃했던 것들 이게 이제 다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에다가 납품을 했죠. 얀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 이쪽에 이제 라이스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폐암 신약인데 이미 국내는 이제 상용화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국내 1차 치료제로 이제 선정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기사화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존슨앤존슨이 임상 3상을 진행했던 결과물을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가 뭘까라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약이 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최초로 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가 약으로 만드는 최초의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임팩트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다시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23일 날 이제 데이터가 발표되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후년 초나 내년 말 정도에 만약에 미국에서 폐암 1차 치료제로 아마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이제 뭐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네. 그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투자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슈는 알테오젠과 같은 이제 네.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인정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머크사와 계약을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독점 계약 관련 이슈가 있죠.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뭔가 수확을 얻고 가만히 앉아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을지 지금 몇 가지의 종목들을 좀
한번 미리 프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요 종목들 중에 선택하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이제 그 안에 뭐 또 말씀 못 드린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스코텍을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오스코텍은 이제 자회사가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을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가지고 유한여행과 공동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존슨앤존슨에다 한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얼마 전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되게 잘 나왔다. 근데 경쟁약 대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약 대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경쟁약의 일부만 뺏어와도 사실은 뭐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25년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가는 1차 치료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지금 투자의 포인트고요. 23일에 발표 내용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로 그 기대감이 붙으면서 조금 더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 상태거나 뭐 이익이 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되게 탄력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을 다시 또 한번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주가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코텍 앞서서도 뭐 설명해 주셨지만 23일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한 종목은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예, 알테오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9월 25일 날 뭐 8만 천 원까지 한번 질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유는 이제 주로 머크가 인수하지 않겠냐. 근데 인수 배경이 이제 재밌는 게 부인을 했지만 사실은 알테오젠이랑 지금 지금 계약되어 있는 SC 제형 전환, 특히 이제 키트루다라는 글로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암 치료제로 탁월한 약이죠. 많이 판매되는 약이고 이거를 이제 제형을 피하 지방으로 이제 SC 제형이라고 하죠.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꾸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이제 알테오젠 기술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알테오젠은 그 전까지는 단일 계약이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도 다 팔 수 있었는데 머크가 독점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게 되면 알테오젠이 이게 총 합을 따져보면 뭐 조단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매년 돈을 주지 말고 아예 알테오젠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런데 이런 머크가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머크가 결국에는 이걸 독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걸 체결하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뭐 매각 이슈는 적더라도 이미 그걸 자체만으로도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12만 원을 넘게 갔던 이유도 결국 네. 이 기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코텍과 알테오젠 두 종목을 한번 정말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손유로 팀장께도 보여드렸는데 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 한올바이오 파마이고 네. 이 종목 소개를 드리기 전에 부장님께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걸어온 길은 중요하고 제약바이오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분명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한 파이프라인과 그걸 바탕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그런 기술력으로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특성상 뭐 연간 실적, 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분기 실적은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 보여주더라도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 꾸준하게 안정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다음 최대 주주가 대용제약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안정성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약학회 말씀해 주셨는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일정이 많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파이프라인이 긍정적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다음 달에 류마티스 이상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 그 초록 이제 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결과를 발표할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좀 유효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런 평가를 갖고 있고요. 한 가지로 이제 파킨슨병, 이제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 HL192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첫 환자가 투여하기 완료가 되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 대응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60일선과 20일선 이동 평균선에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월 바이오파마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시장이 어렵지만 뭔가 확실한 파이프라인이나 뭔가 학회에서 뭔가 결과가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